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번에 걸쳐 나눠서 스카틀벗 프로토콜 가이드 페이지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ssbc.github.io예요. 그냥 인터넷상 구글에서 요거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실 될 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 SSB 피어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방법이죠. 어떤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특히 암호 메커니즘, 보안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카틀벗 SSB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2007년, 8년경에 소개되었던 OLPC, 슈가 OS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가 데스크탑 뭐 OLPC 돼 있는데 요거 2016년에 나온 내용도 있고 주로 보면 2009년, 2008년, 2007년 요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 슈가 OS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또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슈가 OS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을 상징을 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찾고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인터넷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프로토콜을 쓰느냐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잠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죠? 지우고 이전에 했던 건 지우고 왜? Why? Suga OS is not used 하는 거예요. Suga OS 혹은 Suga Mechanism이라고 얘기할까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까요? 패턴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Suga 패턴 Suga OS 패턴 근데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특히 모바일이죠. 모바일 컴퓨터 근데 주로 이제 예전에 상징했던 것은 랩탑이에요. 랩탑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기까지 되죠. 있는데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개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철학이 그대로 SSB로 연결이 돼요. SSB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 지금에 와서 각광받는 이유는 이것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웹을 구현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거죠. 그럼 왜 디센트럴라이즈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인터넷 같은 경우는 ICANN인가요? ICANN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WWW, W3C 컨소시엄이죠. 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제어되고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이 국가로 이양되고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모델이 되죠. 비근한 예로서 중국 같은 경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안 되고 뭐 또 뭐 안 되나요?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뭐 트위터라든가 뭐 우리나라에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의 포털 이런 것들을 접속을 차단을 하고 있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되면은 중국 자체가 하나의 외딴 섬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국수적으로 흐르게 돼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의식들을 한번 접할 수 있으면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국수적 그러니까 일종의 우민화가 되는 거죠. 우민화 정책. 우리나라도 예전에 80년대 했던 그 정책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80년대 했던 정책이 지금 2020년, 40년, 50년이 지나서 중국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수단이죠. 수단이고 어떤 보편적 인권과 그리고 어떤 보편적 양식 그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어떤 지식과 교육의 어떤 확산의 어떤 수단으로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웹, 기존의 어떤 이러한 웹, 세계를 관할하는 인터넷 기구가 있고 그 기구가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각 국가로 이양하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그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웹이 아니라 시민들이 껴있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 그죠? 그 속에서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그 결국은 의사결정 구조로 연결돼요. 모든 것은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서 지금 중국과 홍콩의 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홍콩의 시위가 홍콩 100만 시위, 금원우산 시위가 주장하는 바는 의사결정을 중국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홍콩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의사결정을 중국 정부, 중국 정권의 정치 권력, 중국 공산당에 맡기지 않겠다. 맡기고 싶지 않다. 의사결정 구조를 홍콩 내에다가 만들고 싶다. 그게 직선제죠. 그죠? 어떤 행정장관 직선제를 쟁취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연동되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발전되고 있다는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작은 그림들을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상당히 작은 내용 그림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다루는데 이러한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어떤 흐름, 시대적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 개발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주제는 키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 시크릿 키, 퍼블릭 키 해서 하나의 키 조합 있죠. 이건 우리 암호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것은 롱텀 1225519 키페어 여기 있어요. 그 롱텀과 숏텀 나중에 둘로 나누게 됩니다. 롱텀 키가 있고 숏텀 키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지우죠. 지우고 키인데 어떤 한 사람이거나 혹은 사물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개념이라 그러면 기업이거나 법이거나 뭐 규칙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가 되고 이것을 SSB에서는 peer라고 표현합니다. peer라고 표현하고 우리 공간 웹에서는 지설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지설인데 이 peer와 지설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 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peer와 지설 peer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키페어. 키페어는 퍼블릭 키와 그리고 프라이빗 키 그리고 이러한 키를 만드는 방식은 뭐로 만든단 말인가요? 1, 2, 5, 1, 9 여기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우리 암호학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었죠. 예. 혹시라도 지금 수업을 암호학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암호학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중국 3년차 수업은 반드시 마치고 요 수업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퍼블릭 키가 뭐고 프라이빗 키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피어의 정체성은 그 피어가 가지고 있는 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키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용도가 다릅니다. 퍼블릭 키의 경우는 대외적인 명칭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신분증이에요. 프라이빗 키는 어떤 일종의 신분증.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그죠? 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는 하나의 조합이고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죠.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알고리즘에서는 다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메커니즘에서 반드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는 기본적인 구성 이것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바탕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크릿 키 그리고 바탕색이 흰색인 것은 퍼블릭 키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큰 글자도 있고 작은 글자도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 또 이어지는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이런 형식이에요. 보시면 at 기호가 붙어 있죠. at 기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특정 피어의 특정 유저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베이스 64입니다. 베이스 64도 쓰고 베이스 58도 쓰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ASCII에서 다 나온 거예요. ASCII가 있고 다음에 베이스 64, 58도 있고 베이스 64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위키피디아 검색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위키피디아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베이스 64, 베이스 58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 64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예, 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What is base 64?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 이것도 8분 분량이 위에도 3분 분량이에요. 그리고 밑에 7분 분량짜리 있죠. 이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불과 4일 전에 나왔네요. 11분 분량입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이스 64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되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뒤에 요 암호화 메커니즘을 무엇이 썼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equal 기호가 붙어 있어요. 항상 equal 기호로 끝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